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또 어린이 찬양단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주일인데 어린이날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따르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5개 기관이 그 시흥동에서 모여서 어린이날 꽃잔치를 했습니다. 한 400여 명이 모였는데 엄청난 성대하게 다 어린이들도 기뻐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을 따르는 평강의 어린이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켰죠. 그런데 이제 5월 1일이 그 노동절하고 겹치고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5월 첫 번째 주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은 어린이날을 통해서 이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준다라는 핑계를 대고서 어린이날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이후부터 어린이날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6년 다시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은 5월 첫 번째 주 주일이 오늘처럼 5월 5일, 5월 5일과 또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5월 첫째 주 주일로 지키다 보면 날짜가 계속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5월 5일로 못 박자. 그래가지고 1946년 5월 5일이 처음으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아까 어떤 분이 기도 부탁하러 오셔가지고 그 저쪽에 불법 전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회유를 한대요. 뭐라고 회유하느냐? 이승현 목사 옆에 있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회유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성경에 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되고 60, 70, 80,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과거로 다 돌아가서 다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마음과 믿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욕심이 많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입에 사탕 하나만 물어주면 방긋 웃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어른들 보세요.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면 그거 열어본 다음에 나를 뭘로 알고 이까짓 거 10만 원 주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까지 거라니. 벌써 그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단돈 만 원을 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첫째로 광야에서 어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먹일 것이 없으니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야 만나 먹고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고기를 먹자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이 소리를 듣고 난감했죠. 하나님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에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먹게 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잡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고기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입에서 딱 씹으려고 그러는데 큰 재앙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켰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세요. 고기가 아직 잇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분명히 씹히기 전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탐욕을 부리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때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살이 찐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살이 찐 자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삐쩍 말라가지고 골골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이 찔 정도니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탐욕을 품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큰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여기 나오죠? 응? 살이 찐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또 사람은 먹으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높이 올라가고자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벌써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이것들 서로 또 싸웠구나.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세우시고 그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물었죠.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뭘 토론했습니까? 지들끼리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 길 걸어오다가 뭐 토론한 것 같은데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잠잠해진 거예요.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결국은 사망, 탐욕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욕심을 부리고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욕심이 있기는 있죠. 그 아이들은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엄마 젖을 사모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 믿음이 되어서 모든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모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은 그냥 다 옷을 벗어 제껴도 이쁘기만 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합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과 같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첫째로 어른들 대부분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버나움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습니까? 자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저것들이 대들고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답을 좀 받으려고 싹 물어본 거죠. 얼마나 순수하지 못합니까? 벌써 속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뭘 꾸미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가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돌이켜. 지금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소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 소가지를 바꿔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아이들은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아, 애들이 조그만한 애들이 무슨 성경을 압니까? 읽었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벌써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아, 저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그 느껴져가지고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를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마태 21장 1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순수 그 자체.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의 상태를 어린 아이들과 연결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웁니다.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 모든 짐승들을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어린애가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을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끌고 가겠습니까? 이리가 오히려 애를 잡아먹고 어린 사자가 애를 잡아먹는 게 양육강식의 세계인데 어린아이가 이런 짐승들을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8절 말씀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아 독사의 굴에다가 손 넣었다가 물려가지고 즉사를 합니다. 즉사. 여러분 그 독사한테 한번 물려보셨어요? 독사한테 물리면은요 순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린 부분을 칼로 쫙 째가지고 거기다가 돼지 비계덩어리 붙이면 그 돼지 비계덩어리가 독을 쑥 뽑아내요. 흐물흐물해지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어디서 돼지 비계를 구해. 지금 막 퍼지는데. 그래서 칼로 째가지고 입으로 그걸 빨아내고 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화의 시대. 싸움도 없고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서로 밟아치려고 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유리바다. 바다가 유리예요. 그러니 뭐 밑바닥까지 환하게 보이는 거죠. 천국은 겉과 속이 똑같고 표면이나 이면이 똑같은 거짓이 없는 진실만이 넘치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또 계시록 15장 2절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누가 섰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음흉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아부를 하고 겉으로는 높이고 겉으로는 막 올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너 언젠가는 나한테 죽을 날이 도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방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고소하고 해칠 것인가? 밤낮 이런 것만 연구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유리바다 같은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순수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추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편에선
여러분들이 유리바다처럼 순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알려주심으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구원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나서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믿는 자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애들은요, 잠깐 엄마만 안 보이거나 엄마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부터 앙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뚝 그칩니다. 왜? 엄마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많은 사람, 권력 높은 사람,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에 먼저 온 자, 먼저 말씀 받은 자, 권력이 있는 자, 먼저 임원되고, 먼저 봉사 많이 하고, 먼저 일 많이 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라오고 아무리 창이 날라와도 그냥 방패로 다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잠언 30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의지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까? 역대하 13장 18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요새
세상 그 연속극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 여왕인가 눈물의 여왕인가가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뺏겼대. 근데 나중에 다 찾아왔대. 역전이 돼버린 거야. 우리도 다 뺏겼지만은요 목사님 이제 다 찾습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를 했죠. 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세상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 폐부를 관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이 부족하였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흉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는 남을 섬기며 남을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게 바꿔주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치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욕심이 벌벌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명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4일 태백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5월 21일 일산에서 구속사 아카데미가 개회됩니다. 또한 일산에 구속사 선교센터가 건립되어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들고 많은 주의 종들이 몰려들고 모든 강단마다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정문이 개방되게 하시고 모든 성전마다 개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구속사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시고 반드시 말씀 편에 선 자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는 가족들이 아버지 은혜로 자랑거리로 바뀌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과 순진한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